안녕하세요. 코이카 몽골 사무소 식구 여러분. 어느덧 2019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질 파티를 맞이하여 올한해 동안 코이카 몽골 사무소에 어떤 좋은 소식들이 가득했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는 사무소로 돌아온 반가운 얼굴들이 많았죠. 아하씨, 온드라씨, 줄라씨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사무소로 복귀하였습니다. 세 분의 빈자리가 채워지니 사무소가 더욱더 활기차진 것 같은데요. 세분 모두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세 분만 돌아오신 게 아니죠. 떠나실 때 다시 안 온다는 말을 남기고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강재현 팀장님, 김정재 팀장님이 프로젝트 봉사단 현지 적응 교육 관리위원으로 화려하게 컴백하셨습니다. 네, 또한 몽골 사무소의 뉴 페이스들도 빼놓을 순 없는데요. 현지 적응 교육 교관으로 에르덴 씨와 챙그 씨가 합류하였습니다. 특히 에르덴 씨는 며칠 전 무사히 13명 드림 단원들의 현지 적응 교육 수료식까지 마쳤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승우 팀장님, 김찬솔 인턴, 그리고 이제 몽골 입국 3일째를 맞이한 따끈따끈 신입 이병진 인턴이 몽골 사무소의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네, 새로 들어온 이병진 인턴과 저의 송명선 기자가 인터뷰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송명선 기자, 나와주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송명선 기자입니다. 오늘은 우리 몽골 사무소의 새로운 얼굴, 이병진 인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지금 이병진 인턴이 저기서 지금 열심히 근무 중에 있는데요. 어제 도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인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막 몽골로 입국했는데, 혹시 몽골 첫인상은 어떻습니까? 몽골 첫인상 되게 좋고요. 되게 좋고 생각보다 너무 좋고요. 근데 조금 많이 춥네요. 많이 춥죠?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YP 20기 이병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병진 인턴이 이제 앞으로 한약 1년간 이제 몽골 사무소에서 생활하게 될 텐데요. 그 생활하면서의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최대한 코이카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우리 몽골 사무소의 신규 얼굴, 새로운 얼굴 이병진 인턴이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 민구, 애지, 현재, 예린, 도연, 지은 인턴들이 활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생각해보니 몽골에 아직 남아 계신 분도 있는데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몇몇 이별은 슬픔보다 기쁨이 더 앞섰는데요. 봉사단 팀의 자야 씨가 사무소를 떠나 KIDC 정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울보 자야실을 더 이상 못 보게 된건 슬프지만 좋은 자리 찾아간 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네, 또한 우리 사무소에 올해 다시 학생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두명 있죠. 바로 저 솔롱고와 아하씨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우리 사무소에서 올해 새로 도입한 시차 출퇴근제를 활용하여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2년 후 빛나는 졸업장을 탈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솔롱고 씨와 아가씨 모두 응원합니다. 직원들의 워라밸 향상을 위하여 도입된 유연 근무제가 아주 큰 역할을 했네요. 이처럼 올해 사내 복지를 위해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직원들이 좀더 편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익명 건의함 제도 역시 신설되었습니다. 익명의 메시지를 건의함에 넣으면 격주간 열리는 업무 회의 시간에 소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직원들의 마음의 소리를 아주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 외에도 다양한 사내 모임들이 힘든 직장 생활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독서 모임이 꾸준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투모로우 솔롱고 아하 김은지 팀장, 오양가 장소명 팀장, 채책 자야 씨가 참여하여 마음의 양식을 쌓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 결성한 김수현 팀장과 장소명 팀장의 개사랑팀, 소장님 오영가 김은지 팀장, 김수영 부수장님 푸제, 그리고 온드라 씨의 술 예술 모임 역시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반대로 너무 활발하게 활동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4-Man Day 모임도 있습니다. 이렇게 술은 형부가 마셨는데 정작 살은 장소명 팀장이 쪘다는 소식입니다. 형부는 무려 3kg 감량에 성공한 반면 장소명 팀장은 오히려 1년간 살이 쪘다고 하는데요. 뉴스 소재를 위해 이를 스스로 제보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려 3kg까지 감량에 성공한 형님과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네네, 송명선 기자입니다. 아, 코이카 탄생 이래 3kg를 뺀 전설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을 한번 찾아봐 봤는데요. 그 현장 한번 저와 같이 따라가 보시죠. 팔로우 미. 어, 잠깐요. 자, 조심히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아, 저기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는 이하룡 형님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을 지금 가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어,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어, 그 코이카 탄생 이래 3kg를 뺀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정확하게 3.04kg 뺀 사람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 3.04kg를 뺀 우리 코이카 탄생 이래 3.04kg를 뺀 그 주인공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아, 3.04kg 빼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 그 비결이 있을까요? 꾸준한 운동만이 몸무게를 뺄 길입니다. 아, 꾸준한 운동만이. 네, 아, 지금도 이야, 어, 이 근육이,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네,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01kg 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글로벌 코이카답게 글로벌한 뉴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바이라 씨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휴가를 가셨습니다. 앞으로 비행기를 타고 더 많은 곳에 가볼 기회가 생기길 바랍니다. 예, 투모르시 역시 올해 치열한 경쟁을 거쳐 한국으로 현지 직원 역량과 연수를 다녀왔죠. 내년에는 누가 가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아시아를 벗어나 무려 유럽까지 다녀온 사내 커플 1호 솔랑고 바타르 부부도 빼놓을 수 없겠죠. 유럽 여행은 어떠셨나요? 네, 이번 여행은 저희 둘의 첫 여행이었는데요. 네. 당시엔 설렘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돌아와 보니 추억만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다시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네, 아주 좋은 소감 잘 들었습니다. 이제 4일 후면 2020년, 또다시 새로운 1년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순간입니다. 새해가 되면 영어, 다이어트 등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풍이 불지만 모든 도전이 2월이면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내년에도 계속 다짐하실 거죠? 우리 내년에는 3월까지 실천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2020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무소를 떠나갈 겁니다. 우동환 부소장님, 장소명 송명선 김수연 팀장, 강지연 김정재 요원, 김찬솔 이병진 인턴. 예,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다시 안 온다는 말은 함부로 하지 마세요. 혹시 또 볼 수도 있잖아요. ...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시기 전까지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코이카 뉴스 코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방금 긴급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우리 사무소의 청결을 담당하는 어윤아 엑치가 할머니가 됐다고 합니다. 무려 4kg의 건강한 손자를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할머니, 화이팅! 네, 이젠 정말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공 솔롱고였습니다. 해피 뉴 이어!